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또 다른 연구실. 이곳에서도 질병에 관한 진단 기술이나 치료제 개발을 위한 원천 기술을 밝혀내고 있는데요. 노화제어 연구단인 만큼 노화와 관련된 질환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지금 전 지구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응해서 건강 노화라는 것을 목표로 해서 특히 저희는 노화성 근감소증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노인성 근감소증이란 나이가 들면서 몸의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줄거나 약해져 신체 활동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증세가 심해지면 2차 질환에 노출되며 비만, 당뇨, 골감소증 등이 유발되는데요. 연구진이 주목하고 있는 건 바로 노인성 근감소증의 조기 진단과 치료 기술입니다. 여태까지 노인성 근감소증에 대한 생물학적 지표, 즉 혈액 내 바이오마커가 여태까지 발굴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마커를 발굴한다면 손쉽게 노인성 근감소증을 진단 및 예측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노인성 근감소증을 진단하는 바이오마커는 마이크로 RNA입니다. 연구진은 정상 근육량을 가진 노인과 근감소증 노인의 혈액을 비교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네 가지 마이크로 RNA를 발굴했습니다. 노인성 근감소증의 유무나 진행도를 알려주는 지표, 마이크로 RNA 바이오마커의 발견은 혈액 검사와 같은 체외 진단을 통해 조기에 질환을 발견해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기 진단의 가능성은 치료와 예방에 있기에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죠. 진단과 더불어 치료제 개발을 위한 노력 또한 이어지고 있는데요. 연구진은 사람과 생쥐의 노화 근육에서 공통적으로 감소되어 있는 마이크로 RNA를 발견했습니다. 이 지표는 젊은 근육에 존재하는 것인데요. 마이크로 RNA를 이용한다면 근육 감소 유발 단백질을 억제하는 치료제로서 활용이 가능해질지도 모릅니다. 세포에 존재하는 수많은 마이크로 RNA들 중에서 근감소증을 치료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마이크로 RNA를 빠르게 찾을 수 있는 스크리닝 시스템이기 때문에 세포에서 실험을 하고요.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 그 마이크로 RNA를 처리 시 근육 분화 마커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근감소증에 효과적인 마이크로 RNA를 선별하였습니다. 노인성 근감소증 치료용 마이크로 RNA의 효과는 실제로 발현됐을까요? 나이든 쥐와 어린 쥐의 양력 검사를 통해 결과를 확인해보기로 했는데요. 나이든 쥐가 그물을 잡는 힘은 어린 쥐에 비해 현저히 낮았지만 나이든 쥐의 근육에 약물을 주입한 다음 힘을 측정한 결과는 달라졌습니다. 세포 실험을 통해서 발굴한 마이크로 RNA를 이제 노화된 쥐에 투여를 하였을 때 근력이 향상되는지 확인을 하는 실험입니다. 그래서 쥐의 악력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이용을 해서 쥐의 악력을 측정을 했을 때 약물을 투여한 실험군에서 쥐의 악력이 향상된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현미경 사진으로 나이든 쥐의 근육 세포를 확인해 봤는데요. 대조군에 비해 초록색의 근육 분화 마커가 많이 관찰되는 것을 통해 마이크로 RNA가 주입된 근육 세포에서 근육 분화가 촉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보다 나은 진단 및 치료 원천 기술 개발을 위해서 국내 병원들과 협력해서 임상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궁극적으로 고령사회의 문제를 극복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